제 돈줄이죠? 네, 고압 세척기 장비. 요거 손볼 것좀 있어가지고 뭐냐면, 기름 탱크가 10리터짜리인데 실제로 10리터도 안 돼요. 예, 제가 모르겠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많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10리터를 세팅해서 바닥에서 넣어도 8, 9리터가 좀안 들어가요.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걸 떠나서 기름 탱크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왜냐면, 이럴 때 기름 한번 추가적으로 또 채우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좀 최소화하고자, 기름 탱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작업을 여기다 기름 탱크를 놓을 거예요. 예,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름 탱크를, 예, 바꿔보자. 기름 탱크를 이걸로, 큰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신나게 가는구나. 아, 여기, 낮에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아, 저 오토바이들 막 지나가는 거 보면, 아, 같이 가고 싶어. 근데, 이제는 저렇게 막 심란하게 타고 싶진 않지. 정말 드라이브로 즐기시구나. 진정한 드라이브. 한번 고정해놓으면 끝이거든. 물론 움직이게 하겠지만, 이게 나을 것 같다. 이게 나을 것 같다. 이게 나을 것 같고. 우선,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얘도 앞뒤로, 약간, 사각함을 만들어줘야겠네. 사각파이프가 있나 보니까. 기름 넣기 편하고, 얘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안 움직이잖아. 이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쪽으로 붙여? 오히려? 가급적이면은, 예, 오일도 갈아야 되고, 그래서, 화스너를 박아보고, 화스너 자체만으로 고정이 되면, 화스너가 있기 때문에, 정하면 뭐 되니까 좌우로 안 움직이니까 얘 하나만 박아줘도 될것 같아. 그럼 좌우로 안 움직이니까 요거 하나만 박아줘. 얘를 묶어버리는 거지. 예. 이렇게 하나만 박아주면 원래 여기 넘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박. 기름 채워서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물호수도 연결해서 계속 쏴볼 거예요. 계속 뽑아 올리는지.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저기 모터 제트스키 모터 거기 쓰는 거거든요. 나가는 쪽 뭐야? 여기 길어. 이쪽으로는. 나가는 쪽. 이걸 좀 잘라도 될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피지? 가스가 탁, 나. 일단 나오고, 요거를 한번, 요거 없이 자동으로 한번 펌핑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안될것 같아. 뿜어 올려야 되니까. 뿜어 올리려나? 이거 없이 뽑아 올리려나?
눈에 물 주기. 밭에. 아, 역시. 드릴드 디올트야, 디올트. 예. 거지. 그러면 잘 안 움직이잖아. 네? 잘 안 움직이잖아. 네. 딱 맞잖아. 그리고 여기 딱 박아주면 흔들림 없이 네. 끝나는 거죠. 뭐야? 와, 역시 쓰레기 없었다. 하면 여기도 당겨주고 그래서 여기를 묶어버리면 예 이렇게 반대로 들어갈 만한 게 없을 것 같고 예 이렇게 채워주면 오 짱짱해 짱짱해 예 짱짱해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오전에 집안일도 하고, 오후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많은데, 일단은, 먼저 큰 거부터 이제 일을 이제 해야 돼서, 일단은 이제 집안일도 집안일이고, 또 일주일마다 제가 제 장비를 일주일 동안 쓰면서 뭐 불편한 점 이런 거 개선할 것들은 또 꼭 일요일날 개선을 하고, 정비할 것들은 꼭 일요일날 정비를 해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웬만하면 일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작은 일에 쫓겨다니다 보면 장비 정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현장을 갔을 때 예, 자꾸 애로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일요일날만큼은 일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장비 점검할 거 있으면 장비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해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집안일도 많이 밀려 있고 지금 장비도 지금 이것저것 손봐들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을 계속 다녀보니까 하나하나씩 불편한 걸 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연료탱크 연료탱크를 기존에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세워져 있던 요게 이제 10리터짜리 다 연료탱크인데 요걸 다 웬만하면 이걸 다 사용을 하세요. 아마 다른 분들은 더 연료 소모가 많으실 거예요. 저보다 그나마 저는 연료 소모가 적게 먹는 방식인데 이게 10리터라고는 하는데 10리터가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물론 이제 웬만한 현장들은 10리터를 가도 반절을 쓰거나 아니면 뭐 3분의 1 많이 써봐야 뭐 한 통을 다 쓰는 정도인데 하루 종일 작업해봐야 두 통밖에 쓰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조 탱크를 지금 현재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기름을 비웠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가솔린 탱크가 아니기 때문에 가스 때문에 저 통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압축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소음도 발생하고 압축 이게 수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 압력 때문에 저렇게 벌써 통이 찌그러졌어요. 수축 때문에. 그래가지고 통을 비웠고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내릴 순 없어서 이미테이션을 가지고 다니는 거고 보조 탱크 없이 물론 이제 장거리를 가는 경우에는 보조 탱크를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 여권 내에서는 요 통 하나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24리터예요. 24리터. 이게 24리터인데 요거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아는 이제 선배가 보트를 탑니다. 근데 보트에 요 기름통을 많이 써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보트에 쓰는 기름 탱크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왠지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놓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고, 원래 요게 이제 아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튜브 펌프거든요. 처음에 기름이 없을 때 저기 끌어올려고 이제 쓰는 용도인데, 이거를 이제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엔진 자체가 35마력 벵가드 엔진 자체가 자업을 하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 쓸 일이 없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짧게 잘라가지고 이제 그 응급시에 혹시 몰라서 이제 가지고 다닐 거고, 그래서 이35마력 벵가드 엔진은 자업에 또 발전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이제 충전이 되면서 고압 세척기 엔진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복잡하지 않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분리하기 편리하도록 이제 옆에 화스너를 고정을 했고, 안쪽에다가 이제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예, 짱짱합니다. 안 움직이,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이쪽도 화스너를 또 안쪽에다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타이로 묶었고요. 예, 절대 움직이지 않고, 요거 펌프 없이, 바로 이제 호스, 기존에 있던 연료 호스를 꽂아가지고, 지금 잘 땡깁니다. 그래서 한번, 엔진을 돌려볼게요.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물론 이제 시운전을 했어요. 시운전, 그러니까 고정을 하기 전에 먼저 돌려봤습니다. 안 돌아가면은 이제 내리려고. 기름을 뽑아 올리지 못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잘 뽑아 올리고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물탱크를 한번 써볼게요. 이제 시동을 일단 먼저 걸어보고요. 예. 시동 걸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고. 플러스를 돌려가지고 연료가 플러스를 돌렸을 때도 연료가 찌꺼기가 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참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안 나고 연료 잘 땡깁니다. 연료 잘 끌어올려요. 네. 혹시 몰라서 한 5분 정도 한번 돌려볼게요. 5분 정도. 밴가드 엔진은 보시는 것처럼 알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발전이 돼요, 발전이. 예. 잘 돌아갑니다. 네. 연료를 바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바로 찐빠가 나거든요. 전에 사용하던 탱크에서 기름 밸브를 잠궈보면 한 30도도 안 돼서 바로 엔진이 꺼져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네, 혹시라도 기름탱크 그 기존에 사용하던 게 용량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들 더 부족할 겁니다. 저보다. 저는 그나마라도 여유롭게 쓴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24리터짜리 이걸 쓰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이거 하나만 채우고 다니면 웬만한 현장들 하루 종일 다녀도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연료탱크 용량이 부족한 부분들은 혹시 이걸로 이렇게 탱크 교체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집들이 달리니였습니다.